자, 이런 거요. 자,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 해볼 건데. 자, 팔로우 스루앤 뭐, 오버래핑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 그 애니메이션 12가지 법칙 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메인 핵심이 되는 이제 몸통이라면, 몸통이 이렇게 멈췄을 때 그거에 딸려 있는 이런 관절들이 움직이는 작용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거 어깨라고 보면 돼요. 어깨. 어깨가 이렇게 가다가, 이건 너무 흐느적거리긴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몸통은 가만히 있지만 손은 이렇게 가게 되지만, 딱 멈추긴 하지만 손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목이 심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요런 이제 애니메이팅인데, 네, 여기까지 보였고요. 자, 팔로우 스루가 이런 거, 나 이런 거라고 한다면, 오버래핑은 요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키를 줬죠. 키를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자, 메인 키포즈가 여기 주고, 저는 사전 동작으로 요 앞으로 가기 전에 뒤로 살짝 갔다가 앞으로, 자, 이렇게 주고 앞으로 가는 요런 이제 키포즈를 줬습니다. 여기 키포즈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키포즈를 이렇게 줬고, 다시 몸통이 움직이고 나서 이 꼬리 부분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멈추고 나서, 자, 이렇게 이게 지금 팔로우 스루가 이제 됐다면, 오버래핑은 이런 겁니다. 자, 키를 열게요. 앱, 타임라인을 이렇게 열었으면, 자, 드랍 시트에서, 자, 자, 일단 이거 구조를 살짝 봐야겠다. 이게 지금, 자, 머리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꼬리부터 보면, 자, 여기에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하이어라키, 이 밑으로 지금 링크를 걸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 최종단에 링크를 걸어준 거고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 거는 쉽겠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버래핑은, 자, 자, 요런 느낌. 자, 우리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복사할게요. 자, 머리를 하나 더 복사했고, 이거를 오버래핑. 자, 저는 선택하고, 자, F커브에서, 자, 이 머리의 X 부분만 전체 선택을 해서 Z 부분만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네, 하나를 떼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도프시 들어가서 자, 여기 관절이 있죠. 탑 2, 탑 3. 요 부분에 시간차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차. 그러니까 저는 탑 2부터 시간차를 5프레임씩 줘볼게요. 그리고 탑 3. 이렇게 시간차를 주면, 자, 플레이. 좀 더 그 모션을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죠. 시간차가 뭐 키를 나는 뭐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줬다면, 시간차, 각 컨트롤의 시간차를 조금씩 뒤로 밀으면서 이걸 더 부드럽게 오고 나서 다시 이 관절의 시간차를 살짝 뒤로 밀렸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멈추는 동작을 만들어 놓습니다.
부분들이 있다. 이게 오버래핑이라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포즈트 포즈에서 기본 키 포즈를 잡고 나서 뭐 기본적인 거기에 부가적인 포즈를 잡고 그래프를 조절하고 또 최종 단에서 또 이렇게 팔로우스루 오버래핑 이런 액션까지 주게 되면 좀 더 이제 부드러운 애니메이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자. 자, 이 부분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자, 이거를 이제 만들 건데. 자, 일단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좀 이따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좀 뭔가 아 아니다 싶다라고 한번 느낀 다음에 보는 게 더 나아요. 자, 우리 비대면 친구들도 자, 요 부분을 자, 한번 애니메이팅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는 F커브를 잡아서 자, 저는 지금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키포즈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스텝 형태로 애니메이팅 작업할 때 그 메이저에서는 이렇게 먼저 스텝 시간 타이밍을 시간차로 타이밍을 키포즈와 함께 이렇게 스텝으로 먼저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프들을 또 풀어주는 작업들.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그래프 에디터에 가시면 요 부분들이 있죠. 그래프 에디터에 가서 요 부분 요게 이제 스텝으로 보는 그런 키입니다. 전체 키를 선택해서 요거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라인들이 직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 그냥 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들 키 잡을 때 이게 메인 키 포즈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지금 작업할 때 보시라고 이렇게 켜둘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자, 여러분 요 관절 움직일 때 자, 탑 1, 탑 2, 탑 3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 키 줄 때는 물론 전체 이렇게 키 준 다음에 여기 R 로테이션 이게 B가 뭐의 약자인지 이거 좀 핀치 뭐 여기 다 약자 있거든요. HP, B에 대한 약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값을 이렇게 키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이어라키 링크가 되게 되면 여기 지금 키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 줄 때 여기서 키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각도 값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편하죠? 여기서 이렇게 준 거예요, 저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씩 다 돌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키프레임 이렇게 키포즈를 잡을 거잖아. 그지? 지금 키포즈가 이렇게 잡힌 거지. 이 포즈를 잡을 때 여기에 지금 탑 컨트롤 탑 1 탑 2 탑 3를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일단 키포즈를 전체에서 셀렉션 툴로 인해서 다 키를 잡았어. 이렇게 잡고 나서 이 각도값을 잡을 때 각도값이 너무 높다 난 좀 낮게 하고 싶어 할 때 여기 지금 로테이션
로테이션 B. 여기 B가 뭐예요, 약자들아? 잠깐만. 로테이션 B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렇게 각도 값을 키포즈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3, 너무 높은 것 같아. 나는 20도만 죽였어. 20도. 이런 식으로. 키포즈를 잡을 수 있다는 거. 키클릭해서. 이것도 원래 장애물이 있는 거네.